팁노바에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유형의 학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잘하는 학생은 그냥 열심히 묵묵히 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팁노바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긴 하는데, 사실은 묵묵히보다는 약간 좀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창의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어떤 정해진 답이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창의력이라는 게 어떤 그 회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이런데 면접 이런 거막 보고, 면접 그 뭐지? 아무튼 어떤 기업에서 모집 요강 보면 창의적인 인재,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의적 인재가 갖춰야 되는 게 능동적 사고거든요. 능동적 사고. 근데 대다수의 어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20대나 10대 학생들이 그러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능동적 사고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팁너가 와서 정말 잘하고 싶다면 어떤 타인에게 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토론하는 걸좀 좋아하고, 뭐 수업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는 사람. 그냥 보고 멀뚱멀뚱 보고 이럴 거면 제가 늘 말하죠. 인터넷 강의나 무료 국비 지원 가시라고. 멀뚱멀뚱 붕어처럼 막 대답도 뻐끔뻐끔 거려. 어저께 그래가지고 진짜 뻐끔뻐끔 이렇게 했다고 내가 막 되게 짜증난다고 하는 애도 있었는데, 뻐끔거려. 붕어인가 봐, 진짜. 막 그래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수업 때막 뭐라고 했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굉장히, 근데 진짜 평균적으로 정말 야무지고, 딱 야물딱지고 이런 애들 보면 소스 코드도 야물딱지거든요. 야물딱지는데 전반적으로 딱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런 애들이 답변 이렇게 되게 대답도 잘하고, 제가 딱, 얘는 뭔가 되겠다는 애들 보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되게 우리가 좀 까칠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안 그렇고요. 제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그 의견을 듣고 저한테도 생각할 거를 주고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능동적 사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묵묵히 이제 오래 하는 사람. 근데 그냥 조용히 공부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이하고 있을 때 동기들이 있거든요. 팁노바 이제 오시면 동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레벨에 맞는 비슷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넌 어떻게 했어? 라든지 그런 토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베끼진 마시고요. 베끼면 안 돼요. 실력 안 늘어요. 그래서 서로 토론도 하고, 내 생각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 제가 팁노바 기초에서 이렇게 스도쿠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스도쿠라는 게 빨리 나오게 하는 알고리즘이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순열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막 무식하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아니면 연습장에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팁노바 독자적인 문제 같이 약간 그냥 스도쿠가 아니고 좀 바꾼 스도쿠예요.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되게 조금밖에 결과 안 나오는 뭐 이런 과제들을 제가 좀 많이 오프라인에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가 나오게 되면 온라인 강의용으로 좀 다른 문제들을 다시 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묵묵히 공부하는 사람?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코드 짜기 전에 계획하는 사람. 연습장에다가 끄적이세요. 끄적이던지 아니면은 PC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대략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설계도 같은 거를 간단하게 대략 어떻게 짤 것이다. 소스 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이다. 그리면서 하는 사람이 보통 잘하더라고요. 그냥 잘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근데 못하는 유형의 친구들은, 일단은 시간을 많이 안 쓰죠. 시간을 많이 안 쓰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방향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보통은 프로그래밍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인터넷 서칭에 너무 의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칭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런 진리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뇌 사고적인 영역도 필요하거든요, 코딩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쓰고, 비슷한 문제나 누군가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 반복되면 회사 가서도 고연봉자 될 건데, 고연봉자가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봤어요? 그냥 업무 협약 정도까지밖에 안 하지. 옆에다가, 이거 담당이시죠?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식이지. 딱 억대연봉 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은 받고 싶으나 그만큼 하기 싫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근데, 좀, 되게, 그리고 시간은 많이 쓰는데, 잠깐만요. 시간 자체는 많이 써도 안 되는 친구들 특징이, 어떤 개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기냐면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되게 그러니까 팀노바를 선택하고 여기서 배우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기에 커리큘럼을 잘 따라주고 쭉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커리큘럼, 여기에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교육기관이 가진 스타일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일단 이 교육기관에 집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없어. 그러니까 막뭐 어디지? 유튜버 유명한 사람 누가 있고 뭐 어떤 사람 누가 있고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어떤 글도 보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불안한 거야.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지금 교육기관 중에 우리처럼 적나라하게 연봉 수준과 이런 걸 공개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뭘 하든지 되게 야물딱지게 하는 곳은 팀너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학생이 작품을 공개해요. 어저께 2천만원짜리, 12주에 2천만원짜리, 그 교육기관 있죠. 3개월 교육하고 2천만원을 받는 실리콘밸리 교육기관의 작품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팀노바가 훨씬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팀노바에 오는 외국인들 여기서 배우고 싶다라고 트라이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두명 생겼어요. 어떻게 알고 왔지? 한국에 유학원 유학생인가?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명문대생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지금 모르겠다.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아웃풋이 사기적이에요. 이런 곳에 왔으면서 이 곳의 방식에 맞나 안 맞나 막 자꾸 재는 거야. 난저 인간적인 줄 알았어. 그렇게 자꾸 재다 보면 공부에 집중을 못 해요. 그렇게 재고 부정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얘기해요. 너 너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자금성만 가면 된다. 내가 볼게 자금성을 보러 갈 거야. 그러면 방향은 여러 가지잖아요. 동서남북 다 있잖아. 사실 가면 되는데 굉장히 여기랑 비교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과제 보면은 정말 산만하고 집누가 뭐 소스를 안 본다? 뭐 이런 뭐 뻘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 과정에서 그런 거고, 어저께도 소스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소스 보는 친구들은 주입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리티컬한 친구들만 봐줘요, 주로.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하이엔드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산만한 사람들 보면 그 복잡한 생각이 소스에 다 보여요. 그래서 뭔가 코칭을 할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기초할 때어 A씨 아니면 A야, 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거에 집중해. 이거 지금 이것만을 집중하고 이거 에너지를 다 써야 이게 오롯이 네게 될수 있어. 지금 여기서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그러지 말고, 제발, 무슨 생각하는지 알것 같으니까, 제발, 산만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맞아, 여기 비교하지 말라고 써야겠다. 비교가, 이런 산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에요. 잘하는 유형은 능동적 사고가 수업할 때잘 물어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묵묵히 공부하면서도, 그러니까 계획까지 잘 세우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해요. 잘하는요. 되게 편해요. 이런 친구들은 가르치는 건 우리가 열심히 기술적인 포인트나 공부 포인트만 잘 찝어주면 알아서 잘하는 유형. 취업도 엄청 잘하고요. 그 이미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똑똑해 보이니까 엄청 잘 돼요. 반대로 못하는 유형들은 시간을 많이 안 쓰고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안 쓰는 게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쓴다든지 아니면 산만하게 인터넷 서칭을 하는데 뭐 개발자 연봉 막 이런 거 검색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일단 팀노바에 들어왔으면 그거 검색하지 말고 팀노바의 과제나 팀노바의 공부 이런 포인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굉장히 산만하게 진짜 찾아봐요. 와,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비교하고 그만 좀 그런 거 하라고. 산만하다고. 이렇게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보면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 제가 1대1로 학생들을 보는 게 익숙하고 지금도 1대1로 한 명씩 다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왜 이런 코드를 짜왔는지도 맞춰요. 그러니까 왜냐면 코드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한땀한땀 작업을 하는 게 코드다 보니까 이 친구 성격까지 보여요. 코드를 못 봐서 안 본다?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엄청나게 잘 봐요. 엄청나게 잘 보는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보고 코칭하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더라도 무게감 있게 보기 때문에 코드를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 코드는 결국엔 그 사람의 투영이라서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고쳐야 코드도 바뀌어요. 그래서 코드에 문제 있는 거뭐 주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칭을 다 해주는데 그리고 코드가 생긴 가독성 뭐 아니면 이렇게 전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까지는 코칭을 좀 해주지만 중요한 건 코드 스타일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왜냐, 미술 작가들이나 이런 작가들 보면 붓터치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드 작성법, 그 사람의 생각의 전개인데, 이 생각의 전개하는 방향을 제 스타일대로 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전개하는 게 멈춰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이 하는지 잘 모르겠죠? 좀만 찾아보세요. 천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똑한 사람들을 억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거 많이 못 보나? 내가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부자연스러워지는 막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팀노바는 별의별 거 신경 다 써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진짜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거의 1세대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되는 건데 저는 아동교육학부터 굉장히 이 팀노바를 창업하기 전에 예전부터 워낙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학도 그렇지만 다중지능 이론부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를 되게 잘 알고, 개발 경험도 많고, 나름 코칭 경험도 되게 길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팀노바에서만 나오는 결과들, 팀노바에서만 나오는 아웃풋들이 굉장히 어떤 한 장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10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커리큘럼의 큰 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오셔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산만하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특히나 내가 티노바 있는 게 맞는가? 막 이런 거막 되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포기에는 언제든 우리는 환영이거든요. 언제든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뭐 각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간 하는 동안만큼은 딱 정조준하고 가자고. 그것만, 일단 공부는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산만해지고 내 프로젝트에 집중을 못하니까 작품을 딱 보면 시간을 많이 안써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보통 되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고집이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유도한 방향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게 되게 강한데, 나중에는 그런 주관이 필요하긴 해요.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맞아. 꼭 이런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타인의 기준이 항상 옳지 않아. 이런 접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학생이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배운 동안은, 그 교육기관 선택했으면 교육기관의 룰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정신혼란증이 막 생긴 것처럼 막 이것저것 막 돌아보지 마. 그리고 비교 절대 하지 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같은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 한 자리 놓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는 많아요. 회사는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전공자들은 4년에도 안 되고 와서 나보다 4년을 먼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수준이 될 거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지능이 높고 어떤 친구들은 지능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행동이지. 그걸 무시하니까 마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지능이나 누군가가 가진 지능이 어느 순간 빛을 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냥에 머리 부분이 화약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화약이 붙는 사람이 있고, 이 화약이 성냥의 중간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 중간 정도 타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냥이 뻥 하고 이렇게 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림으로 그리면 성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이씨, 마우스로 하기가 힘드네. 여기가 화약.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화약이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재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 50%는 천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핀란드의 어떤 그런 교육 철학을 굉장히 지지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여서 그냥 나무라 타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처음부터 이렇게 확 타오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중간에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도 막 기력이 그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꽤 잘했는데, 잘 소화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얘처럼 여기가 타고 들어가다 여기가 팡 이렇게 타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중간부터 빛을 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후반부에 빛을 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팀노바 과정에서. 진짜 있어요. 저 그런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랑 비교가 되게 무색한 게, 여긴 어차피 다 잘하는 애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잘 못하던 애들도 잘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비교하면은 좌절스러운 애들밖에 없어요. 워낙 다 잘해가지고. 근데 이런 교육기관에 와서 남이랑 비교하고 쟤보다 잘해야지 어설픈 패기로 하면은 그거 절대 오히려 저 멘탈이 더 뿌개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각자 고연봉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동료로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좋죠. 동기에 우수한 학생이 있다는 건 함께 알고 지내고 그리고 서로 돕기 되게 좋은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제발 비교하지 마시는 걸로. 이제 수업을 가야 해서 혼자 떠드는 건 여기까지. 업로드는 조금 지나서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